갈게요. 자, 레디 앤 액션. 에디터임, 테러카드 영상 봤어? 아, 그 현대카드 돌아버린 그거? 지금 이 영상 화면 옆으로 돌려버리고 싶죠? 카드의 방향을 바꾸다. 다시 원위치.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? 세로카드. 특징은? 예쁘지. 원래 이렇게 누워있었던 걸?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. 솔직히 뭐 세로로 돌린 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? 다 똑같은 가로인데 얘만 세로라는 거지. 방향 하나 바꾼 걸로 생색내는 거잖아. 왜냐? 내가 처음 했으니까. 아니, 왜 다들 이렇게 만들 생각을 못했을까? 이제 대세는 세로 아니니까 셀카 어떻게 찍어? 셀카? 세로로 찍잖아. 봐봐, 옛날에 가로로 봤던 걸 지금은 세로로 보니까. 우리 명함도 얼마 전에 바꿨잖아. 그치 그치. 가로에서 세로로. 안녕하세요, 에디터 M입니다. 안녕하세요, 리뷰요정 에디터 H예요. 역시 우린 빠르다. 빨라. 근데 잠깐, 얘 왜 엠보싱이 없어? 그 울룩불룩한 거. 아, 엠보싱 구려. 그 되게 오래된 거야. 그거 없어도 되는 거야? 아무 상관 없어. 근데 다른 카드는 왜 있어? 진짜 옛날에는 카드 엠보싱 위에다가 영수증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썼거든. 이거 카드 번호가 안 써있는데? 카드 번호는 뒷면에 있어. 대박. 진짜네? 이런 명언이 있지. 제일 마지막에 한 액세서리를 빼라. 누가 한 말이야? 외국 사람. 본인이 한 말 같은데?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디자인은 덜어낼수록 좋다 이거지. 말귀를 못 알아들어. 덜어내는 거 좋지. 근데 난 가끔 생각해. 에디터 H를 내 인생에서 덜어내고 싶다. 슉슉. 이게 보면 아이시트 컬러도 은은하게 만들었어. 톤다운, 톤다운. 근데 IC칩이 뭐야? 설명하면 알아? 나 똑똑한데? 반도체 기반의 직접 회로를 내장한 카드인데 마그네틱 카드보다 보안성이나 내구성이 좋아서. 아, 이해했어. 어쨌든 내 레드 카드는 IC칩이 실버 컬러라서 예쁘다. 내 카드는 실버가 아니야? 내 건 똥색이네? 구려. 어디서 그런 카드를 만들었어? 이거 은행에서 언니가 만들라고 했어. 언니가 아니라 너보다 동생이겠지. 아우, 공주님이세요? 몰라, 날 갑자기 창피해. 어떻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못생긴 걸 잔뜩 집어넣었을까?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? 에디터임은 물건 살 때 제일 따지는 게 뭐예요? 당연히 디자인이지. 근데 신용카드는 왜 그렇게 못생긴 걸 썼어? 그렇네, 돈 쓸 때마다 꺼내는 게 카드인데. 똑같은 물건이면 좀 더 예쁜 걸 사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? 맞아, 수박도 흠집 없고 동그란 애가 제일 먼저 팔리더라. 수박? 배고프니? 스마트폰에서도 이건 세로형 카드로 보이더라. 아, 세로 화면에 세로 카드? 가로 카드는 원래 조금 비좁아 보였는데 이게 훨씬 보기 편한 것 같지? 이제 새 카드로 뭘 하면 될까요? 긁어야지. 뭘 긁어? 요즘은 꽂는 거지. 아, 맞다. 요렇게 세로로? 여러분, 지금까지 세로 카드 리뷰였습니다. 오늘 리뷰 끝! 안녕! 쓰세 젊어 쓰세. 안 되겠다. 많았어, 많았어. 여러분 안녕!